19세기 일부 인류학자라고. 지금 몇 세기? 21세기. 벌써 200년 전 얘기인 거야. 뭐 쓸만한 얘기 있겠어? 결혼이나 가족 등 문화의 일부에 주목하여 문화 현상을 이해하고자 했다. 19세기 일부 인류학자는 결혼이나 가족 등 문화의 일부에 주목해서 전체를 이해하려고 했다. 그들은 모든 문화가 야만, 미개, 문명, 단계적으로 발전한다고 설명했다. 요즘은 이런 얘기하면 정말 야만스럽다는 얘기도 씁니다. 이거 절대 먹히지 않는 얘기인 거야. 왜? 20세기 들면서 어떠한 문화도 부분만으로 총체, 전체를 파악할 수 없다라는 비판을 들었습니다. 야, 니들은 일부만 보냐? 그거 안 되는 건데. 20세기에는 아니지, 전체를 봐야지. 문화를 이루는 인간의 거의 모든 측면은 서로 관련을 맺고 있는 거니까. 결혼 제도 하나만 가지고 그 문화를 알 수가 없어. 가족 문화 하나만 가지고 그 문화를 알 수가 없어. 옆에 지문 2해, 19세기 인류학자들의 문화 연구 방식, 부분만으로는 전체라고 쓰고 싶지만, 총체라는 단어가 나와 있으니까요. 총체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후 내용은 누구 얘기 나올 거야? 19세기 나올 거야? 아니지. 20세기 나와야지.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20세기 인류학자들은 이러한 사실, 문화를 이루는 건 거의 모든 측면, 전부 다 봐야 한다라는 거에 주목해서 문화 현상을 바라봤다. 어떠한 민족이나 인간 집단을 연구할 때 역사, 지리, 자연환경, 사람들의 체질적 특성, 가족제도, 경제체제, 인간의 심성 등 모든 측면을 관련지어 고찰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총체적 관점이다. 20세기 인류학자는 모든 측면을 연구했고 그걸 총체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내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일부분만 봐서 몰라. 영화 보면 어때? 겉은 멀쩡한 대기업 회장님인데 알고 봤더니 변태 살인마고 그러잖아. 20세기 인류학자들이 문화를 연구한 방식, 인간 문화를 둘러싼 모든 것을 관련지어서 고찰합니다. 이러한 것을 무슨 관점이라고 한다? 총체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요요론트 부족의 이야기는 딱 봐도 총체적 관점을 적용한 예시겠네요. 이야기는 총체적 관점의 인간과 문화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20세기 초까지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하던 요요론트 부족 사회에서 돌돕기는 성인 남성만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였어. 돌돕기, 성인 남성만. 돌돕기의 제작과 소유는 남녀를 구분하고 사회의 위계질서를 유지하고 부족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 백인 신부들이, 어머, 여성과 아이들한테 쇠도끼를 선물해줬어. 돌도끼보다 더 좋지 않나? 그쵸? 성 역할이 바뀌어. 연령에 따른 위계와 권위가 바뀌고 무너지고, 부족 간의 교역에 혼란이 생겨. 이로 인해 여요론트 부족의 사회는 엄청난 문화 해체를 겪게 되었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에게 만들어준 선물로 준 돌돕기 하나로 사회, 그 부족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해버렸지. 여요론트 부족의 사례, 쇠도끼의 유입으로 무엇이 어디가 있어? 문화 해체를 겪게 되었습니다. 문화 해체. 네 번째 달러. 쇠도끼로 인한 여요론트 부족 사회의 문화 해체 현상은 인간 생활의 모든 측면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쇠도끼 하나 왔더니 성과
성 역할, 위계, 부족 간의 교역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야. 문화의 발전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쇄독기의 유입은 미개 사회에 도입된 문명 사회의 도구일 거고, 문화 해체는 삐리리일 것이다. 옆에 예제 1번, 문화 해체는 뭘것 같아요? 문화 해체는 미개한 사회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지. 단계가 차근차근 있다라고 봤으면. 야만 미개 문명 순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인 겁니다라고 얘기하겠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런 얘기 몇 번에 있었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2번, 다음 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도기? 꼭 두기, 이렇게. 쇄독기로 이어지는 사회. 여기 잠깐 볼게요. 쇄독기로 이어지는 사회. 돌독기로 이어지는 사회. 쇄독기로 넘어가는 과정. 여기 이렇게 두 개의 겹치는 과도기. 과도기라기보다는 어떨까? 과도기로 이해할 것이다? 그러네요. 죄송해요. 2번이 제일 조합이었네. 오케이. 됐어. 앞으로 넘어올게요. 총체적 관점은 20세기죠. 인간 사회의 다양한 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공헌을 했다. 여요론트 부족 사회의 이야기에서 알수 있듯, 총체적 관점은 사회나 문화에 대해 객관적이고 깊이 있는 통찰을 가능하게 합니다. 인간이 처한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볼 때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됐을까요? 옆에 뭐 문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같이 풀도록 할게요. 이 글에서 미루어 알수 있는 내용으로 1번, 백인 신부들은 쇄독기 유입이와 이 정도로 이 부족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못했을 거예요. 돌독기는 여요론트 부족의 문화는 물론 사회경제적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여요론트 부족의 문화 해체는 성인 남성 중심의 사회 질서가 뒤집혔어. 이젠 더 이상 성인 남성이 힘을 못 쓰게 됐어. 그런가? 오케이. 일단 대기. 문화를 이루는 요소들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문화를 바라보는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괜찮네. 문화의 발전, 단계적 발전을 옹호하는 관점, 19세기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돼. 문화 현상을 이해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괜찮아. 틀린 건 3번 정도로 확인을 할 거예요. 왜? 이 문화 해체는 전복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전복되는 게 문화 해체의 일부분이지. 한 부분이에요. 이것의 원인이다라고 보기보다는 괜찮을까요? 말이 조금 어렵기는 했었을 거예요.